안녕하세요. 핏분의 정영훈 트레이너입니다. 네, 오늘은 핏분 캐틀벨을 이용해서 숄더 프레스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. 보통 덤벨을 이용해서 숄더 프레스를 하게 되면 앞뒤 좌우 흔들리는 거를 컨트롤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는데 조금 더 컨트롤이 쉬운 정면 프레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캐틀벨을 이런 식으로 들어주실 거예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맞춰주실 거고 한쪽 귀 옆에서 눈 앞에서 이 정도에서 시작하실 거고 진행은 여기서 쭉 위로 그냥 양손 들었다가 옆으로 넘겨서 받아 내려오고 다시 여기서 받아 내려온 손 쪽에서 밀어줘서 다시 반대쪽 손에서 받아 내려오고 그래서 연결하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이렇게 연결 동작이 될 텐데요.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일단 정면 프레스라는 거는 간단하게 말해서 측면에 개입되기 위해서는 귀 옆에서 조금 완전 옆 측면에서 시작하시면 되고 정면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앞에 있는 삼각근이기 때문에 눈 앞에서 시작해줘서 이쪽 손으로 이쪽 삼각근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별따라 사선으로 위로 넘겨주시고 반대쪽 손으로 그 무게를 받쳐서 버티면서 내려왔다가 다시 무게를 들어서 넘겨주시고 하시면 생각보다 많은 자극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하시면 양손이 받치기 때문에 일반적인 덤벨 프레스 한 손으로 무게를 지탱한 것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처음 하시는 분들도 어렵지 않게 프레스 운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. 네, 이 영상은 유튜브, 네이버 TV, 카카오 TV 등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